네, 자, 반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. 말기 소매를 한번 가볼까? 말기 소매를 한번 가보자. 오늘 고수기도 오고. 노글 포트, 1일째로 어저께 접속 안 했나? 이럴수가. 빨리 여행권 하나 뽑고, 그 다음에. 네, 그 다음에, 가면서 마일 여행권 뽑았고. 교환한다가 아니라. 마을 쇼핑 한번 해볼까? 마을 쇼핑 아니라 노을 쇼핑이죠? 아니 이거 다 있는 거네. 지금 18,000원 있고요, 그죠? 블루 줄무늬 벽지? 박사야 뭐하니? 잘 치료 입었네. 그래서 봐, 우리 좀 집에서 뭔가 챙겨서 선물을 좀 해줄까요? 이웃들한테 조금 뭔가 선물을 해줄 거를 생각해 봅시다.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죠. 아, 여기 뭐야? 왜 이쪽으로 들어왔어? 상점에 들어와 버렸네? 상점이 아니고, 어디냐? 집에 가야죠. 여러분, 개구리 우는 소리 들릴 텐데, 개구리 우는 소리는, 현실음입니다. 모동숲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, 우리 집에서 지금 옆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. 블루 줄무늬 벽지가 뭐야 이거. 이런 거구나. 예쁘다 이것도. 수납하고 봐. 애들 선물 줄 거. 일단 옷이 제일 좋죠 역시. 패션. 이런 것도 한복도 선물하고. 그쵸? 그 다음에 어? 호스퍼 양갈래 머리 이런 거 선물하자. 선물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군사복? 야 닌자 옷. 바지는 선물해줘도 안 입죠? 그쵸? 이것도 작은 실크헤트네. 이것도 예쁘겠다. 작은 실크헤트. 그러나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. 자, 또 뭐 없나? 가자. 누구한테 줄까? 젤리한테 줄까? 젤리한테 가볼까? 고수가. 그 다음에. 아, 오늘도 평화로운 모동숲이죠. 젤리 안녕? 노래 부른다. 아유, 귀여워, 젤리. 젤리야. 셸리는 한복이 있으니까 양갈래 머리 너한테 걸릴 것 같아. 아니 괜찮아 안 줘도 되는데. 다이너 네온 시계? 뭐야? 귀여워 셸리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.
어? 여기 또 화석이 있었네? 화석 파주고 피터도 있고 아, 저것도 있네? 누구지? 올리비아도 있네? 그래서 올리비아한테 한복이 있나? 올리비아 혹시 한복 마음에 들려나? 받아줘. 안 줘도 되는데 돈. 오, 잘 어울린다. 아, 너무 귀엽다. 올리비아 안녕, 올리비아. 왠지 피터는 양갈래 머리 주면은 쓸 것 같은데. 귀여운 피터한테도 한번 가볼까? 피터야, 안녕. 어, 피터 뭐 만들고 있냐? 뭐 하는 거야? 오렌지 사이드 테이블. 어? 알아? 귀엽다. 이거 받아. 양갈래 머리. 왜 바퀴 순수래? 필요 없는 것만 막 주네. 그나저나 집 좀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. 어, 저기 그거 없어졌네. 햄 굽는 훈제기가 있었는데 훈제기 없어졌네. 자, 그다음에 자 한번 가보자. 어, 이렇게 조개가 또 많이 떨어져 있어. 어디다가 별공원을 어디다 만들지? 여기다 만들까? 별공원? 어? 아이리스 안녕? 아이리스야 잠깐만 이거 줄게. 오렌지 테이블 줄게. 아, 오렌지 테이블 아이 그 필요 없다니까 맨날 똑같은 거만 주냐 쟤는. 알았어 다른 애한테 줄게 그러면. 잡초가 막 자라네요. 여기도 잡초가 자라있네. 아 여기 대나무 숲 숲 어떻게 할까. 이쯤에다 만들까? 그 다음 여기다 만들까? 별공원? 별조각공원. 아 여기 이것도 있는 것도 너무 뜬금없다. 나중에 오렌지 그다음에 오! 어? 우즈베키스탄 옷? 얘가 나한테 사배치려고 그러네 제시카가. 우즈베키스탄 옷 같은데 옷? 얘한테 뭘 줄까? 짠! 잘 어울리네. 어. 괜찮은데 이따 주고 그래.
너한테 어울리겠다.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자 줄게. 그래, 너한테 어울린다. 우즈베키스탄 옷? 이거 뭐야? 오! 박사는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. 그죠? 다이너 네온 시계. 이거 뭐지? 다이너? 뭔가 이렇게. 아. 바꿀까? 저걸로? 저거를? 됐어. 빨간색 링 모서리랑 필요 없지. 특별한 섬에 한번 가볼까요? 한번 보자. 도끼, 삽 두 개씩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관없죠.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. 저는 천천히 느리게. 어, 저기 전갈 있다. 전갈 잡아줘야죠. 또 비싼 거. 진짜 현실에 저 전갈이 있으면 되게 무섭겠다. 아자! 제시카 저 한숨 쉬는 거 봐. 섬에 가기 전에 전갈을 잡았습니다.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? 자, 갑시다. 외출할래요. 마일 섬으로 가겠습니다. 마일 여행권을 쓰겠습니다. 출발! 오케이! 뭐든지 오케이. 평범한 섬인가 보다. 돌 캐고 낚시만 해야지. 나는 왜 특별한 소리 안 나오냐? 금광석 나와라. 금광석.
호수인가? 강이네. 뭐가 낫긴 한번 볼까요? 특이한 물고기가 낚일 수가 있지. 특이한 물고기는 개뿔. 그래도 뭐든지 오케이. 어, 초조해하면서 할 필요 없죠. 게임은 그죠? 여유롭게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 할 거면 게임을 왜 합니까? 물론 일부러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 나쁘진 않아요.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게임 같은 거 가지고. 뭐가 잡히려나? 짠! 와, 붕어다! 붕어도 오케이! 아,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. 예, 일본의 로라라고 하는 그 모델 출신 탤런트가 있는데 예. 흉내내는 거예요. 자, 뭐냐? 상어 같은 거 잡히냐? 아니면 광어냐? 넙치냐? 도미다, 도미. 이 진동만 봐도 이제 딱 알지, 이제 뭐가 나오는지. 도미는 도미. 뭐냐? 저게 또 화석에 묻혀있네. 화석을 하나 더 캐줘야죠. 화석이다. 물어라! 물어라! 짜잔! 아, 이거 뭐야. 마이너한 물고기를 낚아버렸네? 자, 여기서 벌써 얼마 남았나? 칸이? 어, 한 다섯 마리, 여섯 마리 더 잡고 가면 되겠네요. 괜찮아, 이거. 별 조각공원을 지금 마련할 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What?
전갱이다. 전갱. 아무래도 저 큰 물고기가 뭔가 좀 자라? 늑대거북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닦아볼까요? 자, 그렇지. 물까? 에이. 그래도 오케이. 베스여도 오케이. 자, 갑시다 그냥.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. 갈게요, 선장님. 그래서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별 공원을 한번 조성할 계획을 세워봅시다. 울타리는 뭘로 세워야 되나? 나무 울타리를 세울까? 안녕. 아, 진짜 라이브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라이브 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, 그죠?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데, 뭐 하고 싶은데 막 자기 섬에 놀러 오라고 자꾸 막 그러거나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있고,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짜증나서 못하니, 그냥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뭐 그냥 부담스러워 안 하면 되지 뭐, 그죠? 제가 안 합니다.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면 돼요. 그냥 뭐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여러분? 그죠?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감수하면 돼요, 사실은. 그걸 무서워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느냐,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그 인생을 책임지느냐, 이 문제죠, 뭐. 남자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, 그죠?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, 그냥. 그 하고 싶은 게 이제 인류의 도움이 되면 더 좋은 거고, 그죠? 와, 여기 지금 젤리가 귀엽게 아주 기공체조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. 아, 예쁘다. 나도 저거 따라하고 싶다. 박수 쳐줄까? 자, 우리 한번 그러면 별공원을 준공을 한번 해볼까요?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조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쵸? 너무 좁게 짚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 그쵸? 울타리는, 울타리 뭘로 할까? 대나무 울타리? 자, 격자 울타리로 하고, 그 다음에 별 조각, 황소자리 조각 가져가서, 그 다음에 쭉 한번 가볼까요? 어디가 좋을까? 경관지로 어디가 되실까? 저기에도 있고. 아, 저 오른쪽에 끝에 한번 만들어볼까? 끝에. 여기 위에 만드는 건 좀 그렇고, 그쵸? 위에, 여기에. 아,
숲이 많네. 나무를 다 뽑아버릴 수도 없고. 어떻게 할까? 여기 몇 개만 쳐내야 되겠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그루 정도만 쳐내고. 아, 이거 과일을 먹고. 젤, 저기 체리도 있네. 체리 나무는 아깝지, 그쵸? 사과를 좀 먹고. 사과 없나? 야자라도 먹자. 다 따버렸네, 야자. 하여튼 뭐 찾으면 없어, 이 게임은. 어딨다. 열매 먹고, 그 다음에 사과도 조금만. 떡도 나서. 기간이나 먹기. 그렇지, 이 정도면 됐고. 자, 가보자. 뽑아. 아니, 그냥 한 번에 그냥 뽑아서, 그쵸? 딱 해서. 소중한 나무들이니까, 그쵸? 아, 요거는 할 필요가 없고, 요걸 뽑자. 딱 뽑고, 오케이. 이 정도면 됐어. 이 정도면 됐고, 그 전에, 스바. 여기다 이렇게. 일단, 별이 몇 개야? 10개. 하나, 둘, 셋. 고목, 토목공사를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게 아니고, 토목공사를 좀 하고. 공사 시작하기 해서, 뭐 좀 해서, 자리를 좀 할 거를. 자리를. 돌. 돌길. 나무. 나무? 나무로 하자. 발라. 하나. 하고 여기다가 오케이. 별의 조각이 10개나 있어. 하나씩 풀어서 풀어서 풀어. 한 개 꺼내기. 막 뿌리네. 뿌려 뿌려. 식으로 하고, 그 다음에
울타리 세우지 말고 절벽 만들어. 아이 그러지 말고. 그렇지. 잠깐만. 그리고 아 이걸로 해야 되는데? 아 벽돌이구나 이거. 나무. 모서리를 둥글리자. 아 이거를 좀 약간 확대를 해서 또 이제 앞으로 들어올 별의 자리를 또 만들어 놓고 그죠? 4416으로 해야 되겠다. 아니야 5525로 하자. 25. 어? 있어봐 이거 뽑아 오케이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둥글어서 치자. 절벽 공사를 해서 딱 둥글게 치고 아주 좋아. 아이디어는 오케이. 이렇게 놓으면,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와서, 그죠? 이렇게 해서 별도 관리할 수 있고, 그죠? 그러나 그 전에 다소 무모해 보이는 짓을 또 해야죠. 여기서부터 들러서 나와야 되겠구만. 보호받는 듯한 느낌. 제가 항상 이 별 공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. 됐다. 오케이. 좋아. 아주 좋아.
완성. 이게 바로 별공원입니다. 오케이, 됐고. 자, 별공원 만들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35분이나 했네. 네.